지난 주말 광양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집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도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광양 탄치마을 선사태 사고는 인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인 조사 결과 현장 일대의 집안이 폭우를 견딜 정도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026년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열리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개최 타당성과 적정성을 인정받아 최종 승인됐습니다. 검찰청사에 괴한이 들어와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수사관은 크게 다쳤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양식장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여수시 화정면 제도와 월호도의 양식어가 6곳에서 우럭 14만 2천 마리가 폐사해 모두 1억 3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주 내내 고수온 현상이 이어져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찰과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광양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물놀이 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시설을 이용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수칙, 조희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광양시 본강면의 한 숙박시설, 야외 수영장이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곳입니다. 최근 천안 지역 확진자가 친척들과 함께 이곳에 다녀갔고 9일 오후 6시 기준 같은 시간대 야외 수영장을 이용했던 시민 1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중 한 명은 광양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확인돼 종사자와 원아 등이 전수검사를 받았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280여 명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잠복기인 14일 동안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해당 숙박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장 전 발열 체크나 집합금지 수칙을 어기진 않았지만 전파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무증상이 거의 30%예요. 이게 단순히 발열 체크 하나로 해서 모든 코로나 의심 환자가 다 걸러지는 건 아닙니다.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다중이 모이는 장소 출입 자체를 자제를 해주셔야죠. 한편 이번 물놀이 시설 집단 감염으로 수영장이나 워터파크도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염소로 소독한 물에서는 바이러스가 사멸된다는 한 해외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수영장 등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물의 종류보다는 비말과의 접촉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바이러스는 물에 희석되기 때문에 물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양의 숙박시설 야외 수영장 물에서도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탈의실이라든지 화장실 그런 데서 좀 감염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샤워 시간이 그런 데가 이제 환기도 안 되고 그런 좀 공간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샤워하다가 그렇게 감염되지 않았나. 보건당국은 마스크를 벗고 물놀이를 할 때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건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샤워장이나 탈의실 등 밀폐된 환경은 가급적 피해야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요양보호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의 환자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갔는데요. 한편 모든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치매나 뇌졸중 환자들이 주로 입원해 있는 광주의 한 병원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한 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이 보호사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걸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지만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진단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보호사가 일했던 병동을 동일집단 격리, 즉 코호트 격리하고 병원 전체 환자와 직원, 보호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이번 주 안에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시행 중인 주기적 선제검사와 별도로 추가로 진행되며 접종 완료자도 포함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414개 시설에 종사자는 1만 4천여 명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혹시라도 부산 요양병원의 경우처럼 집단적인 돌파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지금까지 24건이었고 이 가운데 4명은 의료기관 종사자였습니다. 다행히 그동안엔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오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가족과 지인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하는 델타 변이의 특성을 감안해서 누구라도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가급적 가족 전체가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은수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4차 대유행 상황에 따라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22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에 거리 두기를 연장하며 사적 모임 인원을 직계가족 포함 8명에서 4명으로 변경했고 상견례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거 가족은 인원수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으며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국제행사로 열리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세계섬박람회를 국제행사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행사 개최 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이후 국제행사 개최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인정받아 오늘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여수 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7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돌산 진모지구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란 주제로 개최되며 30개국 2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호봉 여수시장은 섬섬 여수 3대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섬박람회가 3년간의 여정 끝에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받은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광양 탄치마을 산사태 사고는 인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대 지반이 약한데도 석축과 배수시설을 설계도와 다르게 부실하게 조성했던 것으로 한 민간연구소의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갑자기 쏟아진 토사에 건물 5동이 부서지고 주민 1명이 숨졌던 광양 탄치마을 산사태 사고. 광양시가 민간연구소에 의뢰한 산사태 원인 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는데 현장 일대 지반이 폭우를 견딜 정도로 안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우량과 지질 특성 등을 고려한 경사면의 안전율은 모든 경우에서 기준치인 1.3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면 안정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적으로 뭐 철근을 박아가지고 뭔가를 보강을 했었어야 되는데. 게다가 마을 위쪽 공사 현장에서는 지반의 4m가량 판에 허가된 양보다 많은 흙을 채취한 뒤 다른 토양을 매립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빗물이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매립토를 통해 몰리면서 압력이 증가해 석축이 붕괴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또 지반을 지탱하던 석축의 높이와 배수시설 등이 설계도와 다르게 건축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입장 표명을 지금 한다는 것은 좀 약간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행정안전부도 현재 공사 현장의 인허가와 광양시의 민원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양 탄치마을 산사태의 원인이 인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는 최종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규명과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시가 읍면동사무소의 명칭 변경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읍면동사무소의 실제 이용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용자가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선정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광양시의 행정조직은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가 혼재돼 사용되고 주민자치센터와도 명칭이 유사해 혼선을 빚어오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내 GS칼텍스가 정유제품의 수요 증가로 큰 폭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조 7,474억 원, 영업이익 3,792억 원을 기록해 상반기에만 1조 원 이상의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67.1%가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5천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GS칼텍스는 정유제품 수요 증가로 정제 마진이 회복세를 보이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광주 검찰청사에서 검찰 수사관이 흉기에 피습돼 중상을 입었습니다. 무려 1m 길이의 흉기를 소지한 채 괴한이 난입해 검찰청사를 1층에서 8층까지 이동했는데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흉기를 든 48살 A씨가 광주고검 청사에 난입했습니다. A씨는 1층 현관에서부터 방호원에게 흉기를 내보이고 판사실이 어디냐며 위협했습니다. A씨는 1층에서 직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8층까지 올라가 1m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방호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자리를 피한 사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간 겁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검찰 직원 B씨가 맞아 팔과 어깨 등을 크게 다쳤지만 목숨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사건 관계인이나 민원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도 그 피의자 묵비권 행사인데 전혀 뭐 할 수 없고요.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CCTV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남 도림미술관 개관 특별 전시전인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가 누적 관람객 4만 명을 돌파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전남 도림미술관에 따르면 올해 3월 개관 특별 전시회에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시전 관람객 수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미술관 자체 설문조사 결과 광양 순천 지역뿐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과 전라 경상 지역 방문객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림미술관은 다음 달 1일부터 고 이건희 회장의 유품 기증 특별전을 비롯해 수묵 비엔날레 연계 전시인 소전 손재형 전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지원금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광양시는 5차 정부 재난지원금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4일 관내 법정 저소득층 6,8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서궁 전남 도교육감은 오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도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1월 18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여수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여수시 서완석 의원은 최근 폐회한 제212회 임시회에서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근거가 담긴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지원 대상은 여수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며 조례에 따라 청년 창업자에게 전문가 컨설팅과 창업 전문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국립의과대 설립, 목포와 충청, 강릉을 잇는 강호추 고속철도 건설 등 전남 발전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말 동안 전남을 찾은 정 전 총리는 지난해 수해를 입은 구례와 강진 다산초당을 방문한 데 이어
신안군 압회정시 종친회에 참석하는 등 호남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여수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각종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6일 새벽 잇따라 발생한 킥보드 이용 차량 털이 절도 상황을 112에 통보해 용의자를 검거하도록 도왔습니다. 여수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매년 100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가 범죄 현장 발견과 함께 용의자의 도주 경로 추적을 통해 지역 경찰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이 메타버스, 이른바 3차원 가상세계를 활용해 올해 그룹 공채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